요즘은 제로칼로리가 대세라 참 많은 제로칼로리 음식이 나오는데 대세에 따라서 맛있는 블루베리 잼도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최대한 유지해서 만들어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우선 블루베리 200g 준비하시는데 웬만하면 저렴한 냉동 블루베리 사용해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 혹시 모를 이물질이나 성에 제거해 주신 후 작은 후라이팬에 블루베리 넣은 다음 낮은 칼로리의 잼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 대신 낮은 칼로리인 알룰로스 3분의 2컵 부어서 끓여주세요. 스테비아나 다른 것도 시도해봤지만 그래도 알룰로스가 제일 농도도 비슷하고 괜찮더라고요. 너무 오래 끓여주면 식은 후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수 있으니 중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만 끓여주다 더 맛있고 시트러스한 향도 추가하기 위해 레몬주스 2큰술 넣고 한 번 더 끓여준 다음 믹싱볼에 부어서 식혀주세요. 빵 또한 건강하게 통밀빵 준비해서 발라 먹어보면 맛있긴 한데 역시 잼은 크림치즈와 함께 발라 먹어야죠.